못하면 그 결과는 혹독하고 불의에 대한 침묵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.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. 유한에 시작할 거면은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습니다. 아직 풍경도 보지 못했고 제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걸 뭐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어요.